물어볼 게 있는데요. 칙칙폭폭을 표현하는 추가추추 앞에 추가는 몇 번 반복할까요? 험티넘티는 왜 달걀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리틀 미스 머펫은 무엇 위에 앉아있는 거죠? 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알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에서 아기가 기차를 처음 볼 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큰 기계에 아이의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 추가 추가와 추추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추추 앞에 추가라는 말은 몇 번 해야 할까요? 기적 소리를 내기 전에 기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몇 번 필요할까요? 저는 추추 앞에 꼭 추가를 쓰는데요. 다른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 질문으로 온라인에서 열띤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같은 분들은 단 두 번이면 된다고 확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 번이라고 하고 심지어 여덟 번이나 열두 번까지 추추 앞에 추가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4로 나눠지는 무슨 규칙이라도 있는 건가요? 둘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얄팍한 생각이란 걸 알지만 전 이로 인해 대답 없는 질문들을 남기는 동요와 어린이 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어요. 당연히 부릉부릉 버스가 달려야지 안 그럼 버스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버스의 사람들이 마을을 덜컹거리며 달리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좌석에서 뛰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별로 안전한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면 동네에 언덕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여긴 어디? 무슨 히말라야인가요? 또 버스의 바퀴가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나요? 아니면 하루 종일 다니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버전의 동요를 부르죠. 모두가 한 버전으로 부르는데 저만 다른 버전을 무심결에 부르고 있다면 아주 당황스럽잖아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넘어갑시다. 먼저 왜 다들 검은 양에게 양털을 달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양들은 다 도망갔나요? 검은 양은 무리에서 원치 않은 존재가 아니었나요? 좋아, 우린 검은 양을 무리에 받아들이고 털도 얻어야 해. 또 검은색은 모두에게 잘 어울리지 뭐 그런 건가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동물이 농부에게 내 주인님 세자루 가득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하는 양이라니 기적이에요. 네, 이 수다스러운 동물은 양털을 세자루나 주고 싶어 하죠. 제가 생각하기엔 농부가 이걸로 생계를 꾸리고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뭐 여기서의 교훈은 관대해지자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건 큰 문제예요. 누가 험티덤티를 달걀로 설정한 거죠? 이건 동요에 언급된 적도 없는데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달걀은 깨지기 쉽고 한번 깨지면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온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 말고도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아주 많아요. 그러니 제 버전의 험티 동요책의 사파로는 예를 들어 도자기 찻주전자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왜 왕의 부하들이 애초에 달걀을 원래대로 제조 조립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어떻게 말들이 그를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이건 진지한 답이 필요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잭과 질은 물을 얻기 위해 언덕을 오르는 고된 여정을 하죠. 네, 아이들을 보내기엔 위험한 여행길일 듯한데 마을의 유일한 우물이었나 봐요. 그렇다 해도 왜 잭과 질의 부모는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운명이 그렇듯 잭은 넘어져 굴렀고 정수리를 다쳤죠. 정수리는 머리를 뜻하죠? 그럼 잭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누군가가 잭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늙은 돕 부인이 그냥 식초랑 반창고 같은 걸로 치료했어요. 마법의 식초인가 봐요. 이번 꼬마 아가씨 머펫이 터펫에 앉았네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동요 중 하나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 동요가 조금 궁금해졌죠. 그나저나 구체적으로 터펫이 뭐죠? 반 친구나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창피해서 부모님께 여쭤봤죠. 처음에 엄마 아빠는 완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런 이상한 말은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죠. 저는 그 말에 동요로 대답했죠. 부모님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제게 구글이 있습니다. 0.43초 만에 그건 한 무더기의 풀이나 어떤 덩어리나 그건 매우 모호하고 운율의 맥락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발을 얻는 받침이나 낮은 의자의 한 종류라고 나왔어요. 드디어 대답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워드 프로세스에 터펫이라고 입력하면 왜 단어에 빨간색 밑줄이 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건 진짜 단어일까요? 아니면 그냥 구글이 제 귀찮은 질문들에 돕는 신용만 하는 건가요? 음모인 것 같아요. 네, 세 마리 장님쥐. 끔찍한 이야기죠. 저는 이 설치류들이 농부의 아내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한 것이 뭔지 전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녀가 약간 과민 반응한 것 같아요. 끔찍한 세부사항은 아껴둘게요. 꼬리를 약간 잘리게, 이 정도로 충분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 노래를 실제로 부르고 다닌다고요. 신발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 작은 노부인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작았던 걸까요? 아님 신발이 엄청 컸을까요? 마법의 콩 줄기로만 닿을 수 있는 구름 속에 사는 거인의 소유였을까요? 아,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게요. 지역사회가 그녀와 아이들을 도와주고 살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아주지 못한 건 약간 슬프지 않나요? 신발이 널찍하고 화려했나 보죠? 제가 아는 건 신발 속에서 자라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냥 봐도 비위생적일 것 같잖아요. 양말은요? 냄새가 상상이 되세요? 제 잡담은 정말 절 혼란스럽게 하는 동요로 끝낼게요. 헤이 디들디들인데요. 이런 가사의 동요인데 뭔가 불가능한 것 이상이나 엄청난 비현실적인 꿈이라고밖에 설명 못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소가 달을 뛰어넘을 수 있죠? 또 소가 달을 뛰어넘는 걸 보는 게 강아지가 웃을 정도로 웃긴가요? 개들이 웃을 수 있나요? 또 접시들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치고 왜 숟가락이랑 도망가죠? 둘이 눈이라도 맞았나요? 둘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건가요? 동요 작가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뭔가 숨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농담은 접어두고요. 어린이 동요는 아이와 부모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주죠.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어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완전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른이 돼서 동요의 가사를 보면 머리를 긁적이게 되죠. 머리에 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듬이? 아마도 여기서 그만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말도 안 되는 동요나 어린이 노래가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 재미있는 걸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